나를 헤아려주고 있구나. 정말 별거 아닌데 젓가락 한 번만 놔줘도 먼저 하려고 하고 지금 바빠? 말 한마디만 해도 그 사람이 먼저 움직였다는 걸 느끼면 안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산후 우울증에 관해 연구하고 있는 미국 여성정신건강센터의 루타노 낙스 박사는 여성들이 일생에 걸쳐 경험하는 우울증 가운데 특히 산후 우울증이 가장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아이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산후 우울증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기는 출산 직후 3개월 정도, 위험률도 가장 높습니다. 산후 우울증이 염려되는 것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후 우울증이 있을 경우 자녀의 인지 발달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들은 산후 우울 증상에 대해 미리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신과 출산은 한 생명을 잉태해 탄생시키는 일임과 동시에 여성의 몸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의 분기점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를 얼마만큼 건강하게 잘 넘기느냐에 따라 중년 이후 건강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여성의 대표적인 상징이라면 유방과 자궁을 들수 있겠죠. 사춘기 소녀가 진정한 여성으로 성장하는 가장 큰 변화의 출발점 역시 유방과 자궁입니다. 유방과 자궁은 여성을 아름답게 함과 동시에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가능케 함으로써 모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여성의 몸이 갖는 하나의 아이러니와 만납니다. 여성의 아름다움과 모성의 상징인 유방과 자궁으로 인해 여성들은 일생 동안 이와 관련된 여성만의 치명적인 질병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오랑우탄이나 침팬지, 고릴라와 같은 영장류에 속하지만 다른 점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의 영장류는 인간과 같이 한 쌍의 유방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이들 영장류의 유방은 새끼에게 젖을 먹일 때만 살짝 부풀어 올랐다가 수유가 끝나면 가라앉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성들은 다릅니다. 임신 수유기가 아니더라도 항상 풍만한 가슴을 유지합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몇 가지 학설을 제시합니다. 신뢰할 만한 학설 중한 가지는 직립보행과 더불어 여성의 유방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유인원과 같은 영장류의 경우 엉덩이가 성적 자극을 일으키므로 가슴은 제2의 엉덩이로 발달했다는 주장입니다. 즉, 직립보행하는 인간의 눈높이를 감안하여 성적 매력 부위가 엉덩이가 아닌 가슴이 됐다는 거죠. 인간의 경우 진화를 거치면서 여성의 가임 기관을 직접 드러내놓고 알리는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이 배란기에 가슴이 조금 부풀어 오르는 것이죠. 임신 때도 그렇고요.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가임기를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편이 낫다고 판단해서 가슴이 부푼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란 또 다른 학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한 남성들의 애착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성의 아름다움의 상징이자 모성의 상징인 유방. 그런데 최근 유방암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여성을 여성답게 해주는 에스트로겐에 지나치게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여성들의 몸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물질인 건 틀림없는데요. 그두 가지 면을 갖고 있습니다. 적정한 상태에서는 유지가 되면은 우리 몸이 굉장히 좋지만은 그 과도한 어떤 정상적인 자극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그 정상세포가 이제 암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오늘 점심 메뉴는 추어탕입니다. 나흘 후면
홍정심 씨가 2차 항암 치료를 받는 날, 그때를 대비해 잘 먹고 체력을 보강해둬야 합니다. 홍정심 씨는 지난 봄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떠오른 것은 자신이 아닌 가족이었습니다. 내가 아프면 애들이고 또 신랑이고 여지껏 내가 다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해줬잖아요. 애들도 챙겨주고 신랑도 챙겨줬는데 그걸 못하면 가정이 안 돌아가잖아요. 수술이 끝나고 곧바로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항암 치료에 들어가는 날. 홍정심 씨는 앞으로 네 차례의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더 받아야 합니다.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국소절제, 유방 보존술을 했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추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 후에 아까 말씀드린 항호르몬제 요법을 5년간 시행하시면 치료는 일단 끝나시게 되는 거죠. 사춘기 무렵 뇌하수체에서 보내는 신호에 따라 에스트로겐 분비가 왕성해지면서 유방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임신과 출산 과정 없이 에스트로겐에 너무 오래 노출될 경우 이상이 발생해 유방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기를 한 번도 낳아보지 않은 여성은 자녀를 두 명 이상 낳은 여성보다 유방암 위험이 두 배나 높습니다. 또한 올 초 해외 의학지에 발표된 국내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기 초경이나 늦은 출산 역시 에스트로겐에 대한 노출 빈도를 높임으로써 유방암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구화가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초경도 빨라지고 체격도 커지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이 결혼을 안 하거나 하더라도 늦게 하거나 하더라도 아기를 안 낳거나 적게 낳거나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세대하고는 굉장히 많은 그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런 변화들이 전부 유방암에는 좋지 않은 방향, 다시 말하면 유방암을 많이 일으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다한 에스트로겐 노출은 자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월경 시기가 가까워오면 여성의 몸은 임신에 대비해 에스트로겐을 분비시켜 자궁 내막을 증식시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배란이 되지 못할 경우 월경 주기의 후반부를 조절하는 황체 호르몬이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에스트로겐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궁 내막 암입니다. 여성을 여성답게 하는 호르몬, 그러나 지나치게 적어도 혹은 많아도 건강에 적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 45살의 주부 이정형 씨는 집 근처에 작은 주말 농장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거 와서 또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는 거 보면 대신 새 생명 태어난 기분 있잖아요. 그런 거 위해서 또 이렇게 보고 또 너무 신기한 것도 있고. 이정형 씨는 2년 전 자궁 내막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자궁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거의 이제 이렇게 조직을 다 떼어낸다고, 아니 자궁을 다 거의 드러낸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말은 안 했어도 여자 구실은 이제 끝난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 그런 생각에다가 또 이제 내가 아기가 없으니까 그 문제로 또 마음 편한데 좀 미안했죠. 여성 암의 경우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여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유방과 자궁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 많은 여성들이 여성으로서 큰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늘 자신에게 관심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건강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국어교사인 신원 씨 역시 자칫 소중한 삶을 잃을 뻔했습니다. 큰일을 겪고 돌아와 보니
하나하나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습니다. 시끌벅적한 아이들의 소음조차